안녕하십니까. 아우벌 콘서트리 C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대배치 시리즈 19번째 시간으로 을지부대 12사단 신병교육대를 수료하면 어디로 자대배치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2사단 신병교육대를 수료하게 되면 자대배치 받는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단 예하부대나 직할부대로 가는 사단의 내부자원, 즉 자충자원들. 두 번째는 사단을 벗어나서 12사단의 직속 상급부대인 3군단의 예하부대나 직할부대들로 가는 자원들. 세 번째는 두 번째의 3군단도 벗어나서 어디로 배치받을지 모르는 전국구 자원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유형인 사단 내부 자원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형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단 내부 자원으로 분류가 되시면 사단의 예하부대나 직할부대들로 가시게 될 텐데요. 이 예하부대나 직할부대에는 어떤 부대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2사단의 부대들은 대부분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해 있고, 예하부대에는 보병여단 3개와 포병여단 1개가 있으며, 직할부대에는 수색대대, 공병대대, 전차대대를 비롯해서 13개 정도의 직할부대들이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예하부대 중에 보병여단 3개는 17, 51, 52여단으로서, 2개여단은 GOP대대가 속해 있는 GOP여단이고, 1개여단은 GOP여단을 지원하는 예비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여단별로도 1, 2, 3대대 이렇게 3개의 보병대대를 가지고 있고, 여단본부와 군수지원대대까지 해서 각 여단들의 예하부대들이 편성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각 여단들로 분류가 되신다면 이 예하부대들 중에 어딘가로 배치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전방 GOP 사단이다 보니 이 GOP 대대로의 배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GOP 대대와 예비 대대들 간에는 장단점이 다 있고, 신교대에서 차출을 당하더라도 GOP 부대는 거부하면 안갈수 있는 부대니까요. 끌려갈까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GOP가 못갈 것도 아니지만요. 참고로 GOP 부대의 대표적인 장단점 몇 가지만 보시면, 장점으로는 전인원 24시간 근무만 서다 보니까 힘든 훈련이 거의 없다. 또몇 개월 동안 출타를 못하거나 일반 부대보다 출타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 월급을 많이 모을 수 있다. 잘못 나가지만 한 번에 나가는 휴가가 길다. 이 정도 대표적으로 들수 있고, 단점은 연속적인 주야 근무로 인한 생체 리듬 저하, 또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반 부대에 비해 출타를 자주 못하는 답답함, 그리고 특히 강원도 쪽 GOP 부대들은 지형이 매우 험하다 등이 정도를 단점으로 들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대대와 예비 여단들은 보편적인 일반 부대들과 비슷하게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훈련은 많겠지만 평일 주말 모두 출타가 가능하며, 일과 시간 이후 자유 시간을 통해 자기계발 여건도 보장이 잘 되는 부대들이겠습니다. 다음 예하부대 중에 포병 여단으로 배치가 되신다면 63, 66, 89, 379 포병대대 여단 본부 중에 한개 부대로 배치가 되실 것이며, GOP 여단과 GOP 대대를 뒤에서 화력 지원하기 위해 포 쏘는 훈련을 많이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12사단의 직할 부대들로 배치가 되신다면, 먼저 수색대대. 수색대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DMZ 수색을 주로 하는 부대로서 사단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 중에 하나죠. 이 수색대대는 무작위로 선발되는 게 아니고 신교대에서 엄격한 측정 및 면접을 통해 가는 부대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차출되셔도 거부할 수 있는 부대고요. 다음 공병대대. 공병대대는 지뢰 철조망과 같은 장애물 설치 및 제거, 예하부대의 지형적인 애로 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대고, 전차대대는 신속한 기동성과 포병에 버금가는 화력을 가진 부대로서 때로는 보병부대의 뒤에서, 때로는 보병부대와 혼합되어 보병부대의 공격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대이며, 정보통신대대는 유무선 통신 지원, 보급수송대대는 병참 수송병과 관련 부대로서 예하부대를 보급품, 차량 등으로 지원하는 부대이고, 화생방대대는 화학, 생물학, 방사능전에 대비하는 부대이며, 정비대대는 병기병과 관련 각종 장비들을 보급 및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 부대이고, 방공중대는 하늘을 방어하는 대공방어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 공병대대부터 방공중대까지 말씀드린 직할부대들은 해당 병과의 기술행정병 합격자들도 주로 배치를 받겠지만, 일반 전투병들도 신규대 수료 후 후투기를 받고 배치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사경찰대대는 구 헌병병과로 사단 장병들의 각종 사고 예방 및 처리를 담당하고, 의무근무대는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대로서 이 군사경찰 의무대는 대부분 관련 전공 및 특기병들이 선발돼서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부근무대는 주로 사단 참모부 행정병들과 사단 부지를 경비하고 관리하는 일반병들이 함께 생활하는 부대로서
기술행정병으로 12사단에 배치받으시거나 무작위 및 면접으로 배치된 일반병들이 갈수 있는 직할대고요. 신규대 수료 후 신병들이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임시로 데리고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는 보충 중대의 기간병으로도 무작위 배치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대는 예비 여단의 한개 대대가 신규대 역할을 하고 있고 훈련병 생활 시 조교나 기간병으로 선발되어 배치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단 내 어디로만이 분류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대답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몇달 뒤에 어떤 여단이 또는 어떤 대대가 전역자가 많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상되는 공석 소요에 따라 각 부대마다 인원 소요 신청을 상급 부대 인사계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대 훈련병 매 기수마다 각 부대로 배치받는 인원의 비율이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직할 부대보다 예하 부대들이 편제 인원도 많고 전투력의 공백을 채우는데 더 우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단이나 대대로 가는 인원이 직할 부대들로 가는 인원보다 더 많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소하실 때부터 난 예하 여단에 전투대대 어디론가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심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단 예하 부대나 직할 부대들로 가실 수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 유형. 신규대 수료 후 사단의 직속 상급 부대인 3군단의 예하 부대 및 직할 부대들로 가신다 그러면 어떤 부대들로 배치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3군단의 대부분의 부대들은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해 있고 예하 부대에는 3포병여단, 20기갑여단 등 6개 부대가 있으며 직할 부대로는 특공연대, 정보통신단 등 10개 부대가 있겠습니다. 한개 부대씩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면 먼저 3포병여단도 주로 3군단 전방사단인 12사단과 21사단 보병부대들을 뒤에서 화력으로 지원하는 부대죠. 그래서 3포병여단으로 분류가 되시면 배치될 수 있는 부대는 93, 759, 833 포병대대 등 7개 부대 중에 한개 부대로 배치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20기갑여단. 20기갑여단은 사단 전차 대대와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보병 전투 능력이 있는 장갑차와 포병여단처럼 포병대대도 가지고 있어서 신속한 기동과 자체 공격력, 화력 능력이 사단 전차 대대와 비교가 안될 만큼 큰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치될 수 있는 3기갑여단의 예하 부대들은 37, 59 전차 대대, 130 기계화 보병 대대 등 12개 부대 중에 1개 부대로 배치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20기갑여단은 이전 해체된 20기계화 보병사단 예하 부대였기 때문에 주둔지 위치가 강원도 홍천군 일대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공병여단. 3공병여단도 사단 공병대대와 역할은 동일하겠으며 3군단 예하 전부대를 지원하는 부대겠습니다.